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친환경 자동차 투자 유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큰 선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 유치 발표 시기는 지방선거 직후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연간 10만 대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던 광주시. 그러나 올해 초로 예고됐던 투자 발표는 거듭 연기됐고 감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의 3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마저 무산되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존폐 위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큰 선물이 과연 어떤 규모가 될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KBC 김재현입니다.